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다. 설득 박사 김윤석입니다. 영어배신 스페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영어배신 프로그램에서 2번 연속 나오는 사태가 별로 없는데 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영업의 신동이었다면 진정한 영업의 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소노 호텔 리조트 최근 3년 연속 100억 판매 분양률이죠. 야, 그래서 7년 연속 전국 1위를 해서 책을 내신 분입니다. 1위의 삶, 1위의 삶 정준교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7, 8년 만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네. 30대 초반이었는데 네, 대략, 지금 이제 네. 이제 40 초반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만으로 한 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도 영업 되게 잘하셔서 앞으로 이제 주목할 분이었는데 그 영업의 신 나온 이후로 쭉 영업 1등을 하신. 이야. 아마도 영업의 신 좋은 길을 받아서 제가 정말로 영업의 신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소노 호텔 리조트에서는 뭐 되게 유명하시겠어요. 영업 쪽엔 7년 연속 1등 하셨으니까. 조금은 유명은 합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그러니까요.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 책이요. 1위의 삶입니다.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 출시되자마자, 출판되자마자 교보문고에서 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어요. 9위를 찍으셨단 말이에요. 뭐 주간 베스트지만 그게 어딥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딱 한번 해봤는데 이게 그 교보문고에 가면 따로 항상 이렇게 매장마다 베스트셀러 책장이 네. 따로 있어요. 조명 촥 네. 아래에서 촥 위에서 촥 네. 거기에 올라간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사진 많이 보내줄 것 같아 지인분들. 야 너 여기 네. 올라갔어 이러고. 책을 홍보를 당연히 많이 하다 보니 예. 형 그 제 지인분들이 서점을 교보를 가셔갖고 네. 제 책이 올라오는 걸 너무 놀래서 이게 여기 왜 올라왔냐 너 돈 내고 했냐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네. 실제로 그 직계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이게 사실은 저는 요즘에 예. 제목발 같아요. 제목발.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가끔 책 제목이 좀 재수없다 라고는 하는데 아니 맞잖아요. 7년 연속 전국 1위 했는데 네, 뭔가 자랑하는 듯한 그런 예. 네. 근데 위에 있잖아 당신도 1위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런 의미의 책을 제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많이 쓴 책입니다. 네. 정준교님은 뭐 제가 알기로는 루틴 쪽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네. 꾸준히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꾸준히 습관돼서 아침 조찬 모임도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조찬 모임을 제가 7, 8년 전에 영업의 신 찍을 때도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올해가 조찬 모임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야, 네. 13년째. 매주? 네, 매주. 무슨 요일 날 하세요? 저는 화요일 날 하고 있어요. 화요일에. 그래서 월요일 날 술을 잘 안 먹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먹긴 먹는데 잘 안 먹는. 네. 이 책에 저도 이제 추천사를 썼어요. 예, 너무 감사하게도 네. 미리 원고를 보내주셔서 쭉 읽어보고 네. 굉장히 그 기술적이거나 뭔가 사람들이 이런 책을 보면 기술을 얻고 싶어하고 뭔가 기교를 배우고 싶은데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냥 목표, 루틴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워낙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이 또 1등을 만드는데 그 씨를 뿌리는 영업. 그 B&I에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냥하지 말고 씨를 뿌리자.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인맥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로 루틴하게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루틴을 어떤 너 영업 노하우가 뭐야? 네. 너 어떻게 1등을 7년이나 했어? 네. 이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예. 너 영업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근데 저는 그 루틴이 사실은 저의 필살기다. 영업의 필살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매일 하는 루틴, 매주 하는 루틴, 매달 하는 루틴이 있어요. 매일 하는 루틴은 저도 전화기의 노예처럼 예전만큼보다는 벗어났지만 네. 전화 발수신 카톡 문자를 많이 받으니까 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깜빡하거나 미스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매일 하는 루틴 중에서 자기 전에 하루 온 발수신 전화와 문자, 카톡을 다 체크를 하는데 네. 어떤 전화는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갤럭시를 쓰는 이유는 아이폰은 녹음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갤럭시에 네. 녹음이 되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전화는 다 녹음을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그 캘린더에다가 다 저장을 해두는 루틴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도 10여 년 하니까 예. 습관처럼 그냥 바쁠 때도 적는 게 메모가 돼갖고 예. 메모 루틴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네. 영업 교육하면 고객과의 통화를 반드시 녹음을 해라.
그리고 아이폰, 뭐 저희 딸도 아이폰 쓰고 저도 아이폰 쓰다가 바꿨지만 아이폰 좋다,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전화 녹음이 안 돼. 근데 될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폰으로 쓰시고, 아 좋으니까 개인 폰 쓰시고 업무 폰은 따로 하라. 네. 저렴한 거 하나 사가지고 번호 따로 따서 꼭 녹음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녹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정리하는 게 이게 보통 네, 일이 아닌데 그거를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오, 네이버 캘린더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예. 모바일이랑 PC랑 연동되고 요즘 뭐 지메일 쓰는 분도 많지만 거의 다 네이버를 많이 쓰시니까 네. 업무할 때 저는 메일 켜놓고 거기다 쓴게 이제 연동되니까 사소한 거다 적습니다. 뭐 아파트 관리비 내기라든지 뭐 아이와 놀아주기부터 해서 뭐 블랙박스 뭐 점검하기, 뭐 기름 넣기, 뭐 사소한 걸다 적는 습관이라서 다 적어 놓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갖고 제가 큰 수술 두번 하고 나니까 도대체 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메모를 안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래도 저는 기억을 못해서 메모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네요. 근데 저도 기억을 못한다기보다는 너무 사람이 바쁘니까, 바쁘니까 예, 놓칠까봐. 놓칠까봐. 저는 놓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예, 이 금액도 그래서, 보통 금액이 네. 아니죠. 고객을 유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금액 단위가 네. 기본으로 뭐 미니멈이 억대죠. 뭐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한 7, 8천, 8, 9천인데, 그러니까. 1, 2억대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 예. 자동차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지만 7, 8천이면 되게 고급차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싼게 7, 8천부터 출발을 네. 하니. 그래서 그런 계약을 약속을 했는데도 제가 미스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러 너왜안 오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차 싶은 거예요. 더 꼼꼼히 적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맥에 이제 제일 먼저 쓰셨단 말이에요. 네. 목차에 황금 같은 인맥 관리 노하우 해서 이 책이 참잘쓴게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딱 떴어. 인맥을 넓히는 방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어차피 책사 보실 거잖아요. 네. 살짝 맛보기로 네. 여기서 좀 재미난 거, 이 노하우, 뭐 비결 같은 거좀 알려주시면. 일단 우리가 인맥이라고 하면은 너 인맥이 많잖아. 근데 인맥이 많다는 거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많이 찾는 거죠. 근데 저도 제가 세일즈를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는 이유는 이게 뭐 직업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예약을 많이 해줄 수 있다든지 뭐 골프 부킹도 있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명함을 주면은 상대방이 혹시 나도 해줄 수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이제 무기가 하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그게 없더라도 뭐 제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인맥을 좀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어떤 운동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보내준다든지 뭐그 사람이 관심 분야에 있는 책을 한권 선물한다든지 좀 공감대가 될 만한 거를 선물이나 내가 그 사람이랑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좀 인맥을 만드는 게뭐밥 먹고 술 먹고가 다가 아니라 좀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게 인맥 관리의 첫 번째네요. 그분이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에 관계된 정보를 준다거나 메모해놨다가 또 어디 가서 등산에 또 신제품 같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선물도 해준다던가 신기한 거 있으면. 정보를 그냥 뭐 가볍게 그냥 뭐 톡이나 문자로 그냥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새로 나온 상품이 있으면은 이런 게 있는데 관심 있으면은 괜찮아 보여요.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이 상대방이 나를 좀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뭐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본인이 그런 걸로 해서 좀 좋은 뭐 결과가 있었던 사례가 저는 이제 뭐 영업적인 것과 있다면. 영업적이지 않은 거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 저한테 솔직하게 뭐 득될 게 없는 그냥 어렸을 때의 그런 향수가 있는 친구가 약간 부부관계가 별로 안 아이고, 좋았어요. 근데 좀이 친구가 좀잘 지냈으면 서로 이제 자존심들이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근데 이제 놀러 가는 건 좋아하니까 그냥 제가 이 친구가 아닌 그 와이프 제수씨한테 전화를 해서 아 마침 되게 어려운 날짠데 되게 저렴하게 객실이 나왔으니까 친구랑 같이 가라 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보내주고 제가 객실에다가 그 와이프가 친구한테 더 고마울 만한 멘트를 써줬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자기야 자기야.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라든지 또는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라든지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그래서 과일 바구니 하나랑 과일 바구니 네, 조금만 멘트랑 뭐 와인 같은 거 하나 넣으면서 제가 다 세팅을 해주고 제 친구한테 좋아하는 친구니까 내가 해놨으니까 네가 했다고 네가 했다고 해라. 야 이거 네가 했다고 해. 그럼 그 친구는 저한테 평생 충성을 하죠. 네. 네. 야 이거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이것도 방법일 수 있는 게 거래처나 제가 되게 VIP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고기를 100만 원짜리 갖다 주는 게 다가 아니라 네. 이런 감정적으로 느낄 만한 되게 소소한 거를 주는 게 오히려 영업의 하나, 영업의 방법 또는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너무 신기한 게요. 네. 여기 영업의 신에 나오신 보험 영업의 고수들 특히 네. 고액 그 고객이 많은 분들이 쓰는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얘기를 네. 다른 분들도 쓴 걸 봐요. 그분은 이제 콘도 회원권을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정준교님한테 이제 콘도 회원권을 샀으면 내 가족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그렇죠. 선물할 수 있게 수주게 할 수 있잖아요. 대신 네. 예약을 해서 이게 똑같은 뭐 10만 원, 20만 원을 써도 진짜 한우 고기 사주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안 해야지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을 네. 해서 거기에 중요한 거 과일 바구니. 네. 샴페인 또는 와인 같은 거 쪽지까지 이야 이러면 진짜 완전 네, 넘어가는 거지 뭐 상대방을 좀 미안하게 만드는 거를 연구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게 그 채무감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우리끼리 네. 채무감 영업 네. 그러면 이제 빚졌으면 사람이요 네. 빚 갚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콘도 회원권을 못 사더라도 소개나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서 네. 이렇게 그 친구는 저의 최고의 영업사원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어떻게든 콘도 얘기가 회원권 나오면 바로 중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네. 뭐 아시는 뭐 대표님 있으면 법인 네. 아 중교 끝내줍니다 이러고 네. 아, 그 과일 바구니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맞습니다. 있죠. 꼭 해보세요. 보세요.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대행을 많이 하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돈을 받고 방송을 해주는데 출연료 받으니까 출연료에서 어느 정도로 또 그 물건을 사요. 근데 네. 그 물건을 살 때 주변에 신세진 분들한테 막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네. 나를 써준 분한테도 보답되고 또 지인한테 선물하고. 네. 그러니까 선물 잘해야 돼.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예, 예, 예. 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좋아요. 이것도 굉장한 영업 노하우를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나름 VIP로 모시는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 여자 대표님이 네. 계신데 예, 예. 그분이 저희 집에 집 근처를, 집을 알고 계세요. 집 근처에 마침 자기 친구 아들이 운영하는 스시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 아들? 네, 저희 집이랑 가까운 스시집이란 걸 아시고 그 집을 일부러 찾아가셔갖고 30만 원을 그 스시집을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하해 30만 원 결제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그 30만 원을 제 이름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선금 네. 주고 와서 네. 먹어. 30만 원어치. 그러니까 그거는 뭐랄까 일타 쌍피를 한 거죠. 이야. 양쪽에 고맙게 한 거예요. 30만 원으로. 네.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았는데 예. 와이프랑 같이 가서 또 혼자도 먹기도 하고 또 그분도 이제 관계가 되게 친해지고 또 같은 분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외상장부 네. 달듯이 30만 원어치 딱 달아놓고 네. 네. 알아서 먹어. 네. 이제 돈을 빼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좋다.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아보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 예. 또 그분도 감사하고 이중 효과를 그분이 내시는 걸 보고 아 저렇게 사업하시는구나 저분은 예. 이런 걸 깨달았죠. 네. 또 소름 끼쳤어. 네. 제가 또 강의한 내용과 또 흡사해요. 제가 기업체에서 강의할 때 네. 고객님 집 근처에 카페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네.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커피 맛이 좋아서 고객님 입으로 2만 원 넣어놨어요. 두 분이 사모님이랑 와서 드세요라고 이렇게 네. 그 방법을 제가 써봤고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30만 원은 진짜 VIP인 거고 맞아요. 네. 거의 뇌물 수준이에요. 30만 원은. 네, 너무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근데 1, 2만 원 정도는 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정립해 놓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제 동네 분인데 한 2만 원어치 이렇게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좀 커피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사장님이 조그만 카페는 또 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럼 문자 남겨놓고 나오는 거지.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네. 나도 써먹어 봐야겠다.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괜찮네. 괜찮네. 네. 돈 딱 넣어놓고. 맞습니다. 그 스시집 어딥니까? 하남에 있습니다. 이사에.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오픈한 지가. 네. 예, 좋습니다. 자, 인맥관리 역시 이거예요.
채무감 영업입니다. 그 채무감 영업. 그러니까 채무감을 주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베풀고 관심 갖고 미안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혹 영업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가 네. 그래요. 먼저 내가 손 내밀고 먼저 가서 베풀면 당연히 인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 이제 또 보면 이제 루틴. 아까 네. 루틴 얘기하다 말았는데 워낙 뭐 특별한 루틴을 갖고 계시니까 그냥 영업 초보분들 이분들은 요것만 해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루틴을 좀 권해주는 루틴이 있다면 제가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강사 꿈나무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강의 노하우를 알려주시겠지만 충분해요 네. 이 정도의 콘텐츠 근데 저의 루틴 노하우는 네. 이게 정말로 이거는 완전 필살기라서 사실은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을 제가 밝혀드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저는 아까 말씀했던 메모가 중요한데 그 네. 메모를 그 영업사원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을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명함을 받아서 요즘엔 뭐 리멤버 같은 거 하는 것도 많지만 네. 저는 상담을 어떤 분이랑 만나든 전화를 통화를 하게 되면 이분을 어떤 식으로 적어놓냐면 예를 들어 뭐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 예를 들어 네, 예. 오늘이 23년 11월 1일이다 231101 그리고 김효석 대표님 그리고 안경 쓰셨고 안경. 뭐 어떤 말투며 또 제가 그 사전에 알게 된 뭐 고향과 또 이분의 직업과 또 이분의 가족 관계를 제가 아는 걸 모조리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럼 이분이 전화 오면은 전화 목록이 한 네 줄이 떠요. 쭉 뜨는구나. 그렇죠. 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회원권에 대한 문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안 사셨어요. 안 샀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예. 5년 있다가 이분이 전화 왔어요. 오. 그럼 제가 김석 대표님 그때 얼마짜리 회원권을 사시려고 했는데 그 따님은 잘 있죠? 뭐 고향은 어디시잖아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벨 올릴 네. 때 이렇게 보고 그럼요. 순간적으로 네. 외워가지고 네. 마치 너에 대해서 내가 5년 동안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일단 50%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당연하죠. 야 사람들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네. 기억해 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부가 지금 가망 고객들 리스트는 한 5천 명 정도가 있는데 네. 이 5천여 명이 다는 아니겠지만 예. 거의 한 70%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잊지 않고 이분을 기억하면 이게 메모리 화법이라고 제가 그분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못하지. 근데 이것만 저장하는 게 습관만 잘 돼 있으면은 절대로 이분이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네. 계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야, 내 네. 친구가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면 세상에 네. 그렇게 걔도 그를 중고차 네. 딜러 하는 이제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7년 전에 가족 모임에서 우리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족 모임에서 제가 그때 네. 지인들 다 초대해갖고 저도 이렇게 채무감 영업으로 주변 사람들 막 베풀었는데 아니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잘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씨 잘 있지. 야 네가 왜 내 와이프 이름을 기억해? 우리 같이 놀러 갔잖아 그때. 네. 그때 기억했지 그랬더니 소름이 잡히시면서 이 고수다 아마 네. 이름 옆에 써놨나 보다. 저도, 그런 관계를 뒀지. 네. 저도 저 보통 뭐 외숙모, 이모 이 옆에다 저 풀네임을 다 적어놔요. 저도. 네. 그게 메모의 힘이네 메모의 힘. 네. 메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화벨 울릴 때 쭉 뜨게. 네. 그 네 줄까지 뜨게. 좋은 노하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필살기 하나 더. 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필살기는. 근데 꾸준한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네. 무작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번이라도 저한테 문의했던 고객들인데 그분들이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안서라든지 정보를 달라고. 맞아. 그거를 제가 보내면 저는 네. 반드시. 이 사람의 디테일을 핸드폰처럼 저장을 해두고 이메일 주소록에 저장을 해둡니다. 오. 그리고 이 이메일들을 모은 게 지금 한 4천여 명 되는데 제가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3년째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마다 주간지라고 해서 레터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리조트 레저 업계 동향 및 경제 동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뉴스를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원권에 대한 정보를 이제 포장해서 같이 넣는 거죠. 저의 소식과 회원권 소식. 그게 네. 광고 메일이 아니라 소식지처럼 네. 좋은 정보를 주는구나. 추가로 회원권에 대한 내용도 그건 밑에 조금 들어가지만 네. 일단 포장은
좋은 업계 정보, 동향. 업계 동향, 네, 경제 동향. 왜냐면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매주마다 이 메일을 받으면, 예. 뭐, 바로 지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수신 거부를 하는 분도 있겠죠. 있겠죠, 물론. 근데 저도 계속 DB가 쌓이니까, 이거를 12년째, 13년째 하다 보니, 메일을 제가 보내는 날은 저는 거의 계약하는 날이에요. 네. 네. 막 답장이 오는구나. 네, 답장도 오고 그만 보내세요. 이미 계약했어요도 있지만 물론. 오케이. 근데 그래도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DB 관리를 그만큼 잘 할 수 있다는 게 꾸준함의 힘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저도 네. 사실은 그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려고 되면 이게 다음 메일 같은 100개씩밖에 못 보내요. 단체 메일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4,000개면 40번 보내야 돼요? 전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100개를 40번 보냅니다. 아, 똑같구나. 100개를 40번 보냈는데 예.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주마다 계속 지우는 거예요. 지우면서 아. 하고 또 이거를 사람이 저도 몸이 하나니까 예, 예, 예. 제가 그래도 몇 번 바뀌었지만 예. 저랑만 같이 일하는 그 서포트 해주는 여직원이 다 만들어서 사실 보내고 있는 거죠. 아유, 그냥 의사는 네. 같구나. 네. 진짜 이게 40번씩 막 보내면서 방법이 이건 없습니다. 제가 없구나. 여러 경우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네. 어디 업체에 갈 때 또 스팸 메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또 돈도 네. 많이 들고. 그냥 100개씩 네. 주소록 남겨놓고 1, 2, 3, 4 해갖고 쭉쭉 보내는군요. 습관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비슷해. 네. 그러니까 영업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는 방식 비슷한데 이거를 꾸준하게 하느냐가 어려운 거야. 네. 하는 거는 할 수 있어. 저는 한 10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해야겠다. 네.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추가로 뭐 다들 하시겠지만 단체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체 네. 문자는 뭐 100개씩밖에 안 되잖아요. 단체 문자는 그냥 업체 맡겨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사실은. 네, 그냥 그 문자나라 뭐 이런 데 그냥 들어가서 그쵸. 하면은. 근데 거기 맵이라고 네. 붙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싫더라고. 웹이라고 붙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저는 이제 4,000명이 넘어가니까 그걸 하기 너무 힘들어서. 100개씩은 어렵겠다. 네. 그래서 그거 문자만큼은 외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또 마침 보내는 날은 저는 계약하는 그래, 날입니다. 그렇지. 네. 그 루틴은 주마다 월간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네. 잠깐 저도 노하우를 드리면 네. 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카카오 채널 쪽으로 고객을 모아서 아, 저는 2만 5천이거든요. 2만 5천 명을 진짜 한 번에 빵! 뭐 이건 이제 합법적으로 대신 그렇죠. 한 40만 원 정도 들어요. 40만 원 써서 쫙 하면 그날 매출이 쫙 400에서 500이 확 들어와요. 아. 40만 원 써서 400, 500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네. 그 2만 5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저도 네. 루틴을 엄청 했거든요. 아 대단.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네. 강의하면 저도 강의 끝난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추가. 보시고 친구 추가하고 뭐 하고 아, 구독 계속 유도해 갖고 2만 5천 명 딱 모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쫙 좋았습니다. 이게 DB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 거 같아요. 그 DB의 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업을 해서 경제에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고객이 고객을 낳고 고객이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 고객 관리만 해도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7년 하셔서 7년 1등 하셨어. 7년 1등이나 8년 1등이나 10년 1등이나 큰 의미 쓸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도 8년째 1등을 하고 싶은데 올해는 그 2등 하신 분이 지금 예. 최선을 다하시고 계셔갖고 한번은 긴장은 되지만 그 해야지. 그래도 정중교인데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책 네. 1위의 삶 궁금하시죠? 제가 꾸준히 또 8년 전에 영업외신 출연한 모습과 지금 보면서 진짜 8년 동안 변함없는 자리에서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에요. 당신도 1위가 될 수 있다. 1위의 삶 보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던 많은 지인들이 낸 책을 봤는데 와 종이질이 정성을 들이셨네요. 그리고 보통은 그 내용 채우려고 사진 그림으로 좀 많이 넣는 분도 있어요. 내용이 얼마 안 돼서. 근데 네. 사진 하나 없이, 그림 하나 없이, 이거를 꽉 채우셨네. 오. 보통 이제 한 250페이지 정도가 맞네. 딱 맞네. 245. 네. 사진 하나 없이 채웠어요. 사진 하나 없이. 네. 246페이지. 사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본인 사진? 아닙니다. 그럼. 내가 10여 년 동안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통계를 냈습니다. 아, 네. 그 사진? 그래프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증거 사진. 네.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바쁘셨는데, 이 시간 억지로 내주셨어요. 또 오늘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오셨어. 항상 우리 영업 고수는 달라요.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하게 됐네. 그동안에 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그때도 물론 잘했는데. 아닙니다. 경험이 사람을 바꿉니다. 모든 건 경험이 답니다. 예. 네. 자,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상담받아보고 싶다. 레저 쪽으로. 소노 호텔 앤 리조트 관심 있다.
우리 법인에 좀 한번 법인 거 좀 사고 싶다 하면 네. 특별히 또 우리 방송 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1번도 2번도 3번도 저는 원하시는 날짜 예약 보장을 어필하는 서비스가 가장 크다. 네, 저만의 야, 노하우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만큼 워낙 주변한테 잘 해놓으셨으니까 네. 사실 그 부탁하는 거잖아요. 사실 방송 전에 또 전화 한 통 받는 거 봤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쪽 부탁 들어주는 분이 너무 흔쾌하게 웃으면서 네. 아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 네. 어쩌면 이렇게 경쾌하게 부탁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일단 답을 먼저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야지 부연 설명 먼저 하고 답을 드리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하는 걸 먼저 답을 드리고 기분 좋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뭐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걷어들이시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이런 삶이 또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아, 우리 그 소노 호텔 리조트 혹시 나도 여기서 영업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근데 가능성이 있나요? 최근에 좀 안 뽑는 것 같던데, 영업사원을?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안 뽑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좀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젊든 조금 경험이 많으시든 간에 이 레저 영업이 솔직히 쉽지가 않은 게 뭐랄까 고객이 저희가 상대하는 고객이 일단 1번은 법인이고 개인분들은 사실은 뭐 집 사고 차 사고 투자하고 남은 걸로 레저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타겟층이 굉장히 좀 많지 않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고객을 확보해도 뭐 예약 관리 이런 것들도 뭐 내부적으로도 좀 관계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새로운 20, 30대 젊은 층들을 좀 모집을 하려고도 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진 체계가 잡힌 건 아니지만 그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누구든 이 리조트 업계에 레저 영업을 도전하고 싶으시면 뭐 제 이름을 쳐서 찾아주시면 제가 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화번호 노출해도 됩니까?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 이름만 치면 작가가 되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네. 치면 연락처가 네.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공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먼저 책을 좀 보시고 그리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승승장구하시고요. 네. 이제 책 나왔으니까 강의도 좀 많이 다니시고 이런 노하우 좀 많이 풀어주시고 혹시 강의 원하시는 분도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하네. 네. 오히려 전문 강사보다 그냥 막포주네 그냥. 네. 현역에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